어려운가요? 아니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었어. 쉽게 네. 얘기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예, 어제 PD수첩 울산 검경내전을 연출한 더듬으셨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거 쓰시던데? 예, 어제 PD수첩 검사와 고래고기 편 그거는 김정민 PD가 했고 나는 모르겠을까?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저기 검사가 이 차를 나갔는데 기소조차 안 된 이유는 뭘까요? 2016년 4월 울산경찰은 불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업자를 수사하면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담당 황모 검사는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톤을 한 달 만에 피의자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한모 변호사는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 근무했습니다. 변호사님 되시죠? 변호사님 사실 MBC에서 이 장면은 언제 봐도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 형은 수임하신 거 사실인가요? 검사와의 친분을 헐떡거리지도 않아요. 땅을 보고 질문을 하네요. 그렇죠.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PD가 검찰 측에 영향을 끼치셔가지고 고래고기 환부 받으신 건가요? 변호사님. 변호사에 대한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인 거죠? 이분이 쉽게 네. 얘기해서 이 울산 지검에서 어떤 이제 업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네. 접대를 받으셨어요. 이제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본인이 먼저 사직을 하신 거죠. 먼저 선빵.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개업을 하셔서 첫 사건이 이 고래고기 환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본인이 옛날에 수사를 했던 거니까는 이제 검찰의 그 부분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돌려받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발에 그친 거죠.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이례적인 사태.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언론 브리핑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이후 울산검찰과 경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좀 내용을 따라잡기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 너무 압축적이어서. 그러니까는 전반부에 이제 미수 사건이 있고 네. 후반부에는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옴니버스 구성이에요. 네. 사건이.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나오지만 네. 얽힌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본인이 낙선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은 뭘까?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던 건설 시행업자 김응태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제가 억울하니까 여러 사람 정치인들 제 아는 사람한테 언론하고 뭐 내용 증명 날리고 다 했죠. 있다고 말만 했지. 원본을 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 만에 촬영을 하신 건가요? 한 2주 정도 계속 이제 문자 보내고 전화를 안 받으시고 이제 이분도 워낙 사건이 지금 예민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만나주셨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힘들었습니다. 김응태 씨는 2017년 8월경 감춰뒀던 계약서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아파트 신축 관리 사업에 필요한 분양 등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김응태 씨에 따르면 한 아파트 시행권을 본인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불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이 김응태 씨라는 분이 이제 아파트 시행권을 뺏겼다를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김기현 전 시장님의 동생분이 이제 접근을 해서 30억 나 달라. 그럼 내가 그걸 갖다가 잘 뺏어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려면 그런데 이걸 뭐 현찰로 이렇게 주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30억 원이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그 돈이 건너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썼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김응태 씨의 이제 주장이고 김기현 시장님의 이제 동생분은 나는 그게 아니고 김응태 씨가 원래 사업 시행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밑에서 좀 용역 일 좀 해보려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더라 내가 속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전 포인트 유죄냐 무죄냐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경찰의 수사와 그거를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 관전 포인트.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방식이 서로 좀 약간 달라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세호 씨는 2005년경부터 직업이 없었습니다. 건축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었으며 김기현 전 시장의 친동생이라는 것 외에 특별히 알려진 능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세호 씨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김응태 씨에게 보냈습니다. 다음날 계약은 성사됐지만 김세호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세호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김 씨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어떤 건설사의 인허가를 방해를 해서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건설사로 이 시행권이 넘어오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30억을 받기로 하는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첫 출석 요구 이후 석 달이 다 돼가는 2018년 3월 말경 잠적했던 김세호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울산지검으로 찾아갔으나 검찰은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검찰로는 왜 가셨어요?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 출장을 가서 그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지역 정치의 폐해 같은 거를 좀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울산 내려가셔가지고 좀 아 문제다 이렇게 심각하다 생각하신 게 좀 있나요? 지역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들이 굉장히 약간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난 기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PD수첩에서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도 이런 문제를 아는데 찍히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방송하고 나면은 이제 울산에 당분간 안 가면 되니까.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뭐 그렇기는 현장에서 하죠. 빌고 뭐 꼬시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주로 빌이죠. 예, 그렇죠. 애걸 복걸. 예. 예, 한 번만. 중요한 사람들은 성별을 바꿔주겠다. 아, 성별까지 바꾸셨습니다. 아 예. 그런 적이 꽤 있습니다. 2018년 12월 경찰은 김세호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울산지검은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기류가 경찰 쪽에서도 많았죠. 거래고기 사건으로 인한 검찰의 일종의 좀 보복 아니냐. 후반부의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 김응태 씨를 그러니까 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의 형이 고발을 해요. 김기현 씨랑 친한 경찰관이 자기를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강요 미수 협박으로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강요 미수 협박 요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분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러고 취재하면 우리 부장님 가만 안 있을걸요? 그렇죠. 강요 미수 협박을 지금 취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좌 추적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그분을 알긴 아는데요. 제가 돈을 빌려드렸어요. 아 김응태 씨 돈을 빌려줬다고요? 아 근데 여보세요 거기 어디세요? 검찰청이라고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거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거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본인은 며칠만 시간을 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출석 검찰 수사관이거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물을 겁니다. 물론 이제 출석 한번 거부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뭐 저기 뭐 지금 당장 뭐 그런 강제 수사 나갈 건 분명히 아니고 얘기는 해줘요. 다만 본인이 출석 거부하신 건 맞습니다. 본인이 오늘 못 오시겠다면
제가 다음 날짜를 잡겠습니다. 날짜도 잡아줍니다. 검찰은 11월 16일 날 제가 약속을 잡겠습니다. 회사를 계속 시 그날 회사 나가야 된다. 네. 일단은 그건 네 사정이고 11월 16일이다. 검사님이 이제 2시에 만나기로 검사님이 딱 기다리고 계셨지. 네. 근데 이분이 아침에 너무 이제 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몸도 안 좋고 또 이제 본인도 뭔가 경찰 이 변호사를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사를 좀 섭외를 해서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내가 좀 며칠만 있다가 출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수사관님이 분노하신 거지. 왜냐면 우리 영감님께서 2시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오잖아요. 감히 참고인 겸 피의자가 검사가 불렀는데 네. 기다리고 계시는데 영감님께서는 저도 검찰 가서 조사 받아봤는데 수사관님들 되게 친절하시던데. 이분 아닌가 그럼? 저거 보이스피싱이었나? 김흥태에 대해서 당신 돈도 못 받을 건데 왜 저리 놔둬놓고 있느냐고 이 천지 사기꾼이 빚이 엄청 많은데 고소해라. 빚이 김흥태가 빚이 워낙 많아서 돈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돈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고 이제 뭐 물 들어올 때 놓쳐라. 계속 이거요. 검찰 형신서도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고소를 종용하는 데서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은 이거는 국방위원 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청이 굉장히 착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고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2018년 12월 김흥태 씨는 강요 미수 외에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습니다. 김흥태 씨를 붙잡아다가 조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Do you know 황운하죠. 갑자기 왜 경찰청장은 왜 물어보죠? 그냥 Do you know 황운하. 황운하 관계, 황운하하고 뭐 직원들 바꿨네 이런 관계, 막 인사가 일어나고 막 하는 부분에서 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대충 전부 다 이런 수사였죠. 황운하 청장님이 검사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나요? 당시 이제 울산 청장님이셨고 건방지게도 처음에 나왔던 그 고래고기를 검사님이 빼돌렸다고 그거를 수사 대상에 올렸잖아요. 건방지게. 감히 검사를 수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감히. 울산지검은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 조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히 들었다는 사람은 있는데 말한 검사는 없어요. 2018년 A사가 시행한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김흥태 씨는 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사업 허가를 내준 북구청이나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인허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 무렵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한 2억 2천만 원이 ATM으로 입금됩니다. 2억 2천만 원이. 제가 보기에 입금하신 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현금으로 다 일일이 계속. 그래서 형과 동생에게 그 돈의 출처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돈의 출처에 대한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 8월경 지인으로부터 김인호가 A씨 행사 사업 수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A사의 사업을 밀어주는 바람에 김흥태와의 약속은 못 지키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보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문제를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인구였습니다. 이미 2015년도 계획을 상향 그러니까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2014년 그때쯤에는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생기면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런데 김기현 울산시장 취임 직후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1년 동안 질질 끌던 인허가가 순식간에 다 돼요. 시장님의 취임을 기화로 다 돼요. 경찰 조사 결과 이때 A씨 행사는 울산시가 인구 배분 계획을 바꾸라는 취지의 파격적인 보완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갑을이 바뀐 거죠. 형과 동생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계좌 추적을 검찰들이 막았다. 그래서 형제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울산지검의 입장도 물었습니다. 울산지검은 먼저 김응태 씨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행사의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낸 검찰과 경찰. 울산 검경 갈등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사건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